아프리카 TV 4대 여신으로 인기를 끌었던 1세대 BJ 김이브가 장기간 활동이 없다가 다시 복귀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이브는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40세로 아프리카 TV 4대 여신으로 불리우다 아프리카 TV를 떠난 후 유튜브, 카카오 TV, 비고 라이브, 셀럽 TV, 팝콘 TV 등으로 이적해 개인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BJ 김이브가 이번에는 판다 TV에서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이브는 지난해 11월 김이브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BJ 김이브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 중소 IT 기업 대표 A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며 약 1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김이브와 사적으로 알게 된 관계였으며 A씨는 소송에서 김이브가 총 12회에 걸쳐 카드 대금 등 9,290만 원을 빌려간 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당시 해당 판결 후 BJ 김이브의 징역 10개월 선고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기도 했죠. 당시 네티즌들은 1세대 BJ의 몰락이다. 김이브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잘 나갈 때 돈을 모았으면 건물이 있었을 거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다소 장기간 활동이 없었던 김이브는 판다TV에서 새롭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팝콘TV에서 활동하다가 판다TV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자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달라진 외모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은 어떻게 재판은 잘 합의가 되어서 복귀가 된 건가? 김이브 예전에 알던 모습이 아닌데 세월이 야속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